안녕하세요 여러분. 쏘노의 파이썬 기초강의 26강 중첩 포문입니다. 오늘은 세 가지 예제를 풀어볼 거예요.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 거 구구단 찍기 행렬 만들기입니다.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주사위 예제는 그 전에 포문 수업할 때 한번 했었었어요.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면 어떻게 되나라는 문제였었는데, 그때는 1에서부터 6까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습니다. 지금은 주사위가 숫자가 더 다양하다는 가정하에서 두 개의 주사위 값을 사용자에게 직접 입력을 받고, 이두 개를 던졌을 때의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.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하나는 어, 12. 그리고 또 하나는 5.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하면, 요렇게. 1,1 에서부터 1,5 까지. 그 다음에 2,1 에서부터 2,5 까지. 그러니까 내가 12개인 주사위가 앞쪽에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에서 12번까지 존재를 하고, 두 번째 넣었던 5개 주사위는 이 안에서 다시금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 형태인거죠 그래서 포문이 바깥에 있는 포문은 1에서부터 a 플러스 1 그래서 1, a 까지 범위를 만들고 안쪽에 있는 포문은 1에서 b 까지 j의 값을 만들어서 i, j 를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 볼게요 만약에 추가로 n을 입력을 더 받아서 잉크 인풋. 이 n은 두 개의 주사위 눈을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가정을 합시다. 그러면 주사위가 두 개가 던져졌을 때 n이 5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1, 4 또는 뭐 4, 1 이런 것처럼 두 개를 합해서 5가 되는 값들만 나오게끔 해볼게요. 자, 그러려고 하면은 이 안쪽에 if문으로 이 주사위 눈에 해당하는 i 값과 j 값을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n이랑 똑같을 때만 프린트 아까처럼 i, j의 쌍을 찍어주겠습니다. 실행을 하고 주사위를 5랑 8을 넣어 볼게요. 그리고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는 7을 넣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두개 조합에서 더해서 7을 나올 수 있는 1,6, 2,5, 3,4, 4,3, 5,2가 다 골라서 나오게 되는 거죠. 저번에 했던 거에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 구구단 예제를 한번 해 볼게요.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1은 2 2 2 3해서2918 하는 그 구구단을 2단에서부터 9단까지 한꺼번에 다 출력을 하는 코드가 바로 요 코드입니다. 실행을 먼저 해 볼게요. 실행을 하면은 2단에서부터 9단까지 모두 출력이 됩니다. 자, 요것도 반복 안에 반복이 되는 형태로 중첩 포문을 사용하는 예제인데, 첫 번째 바깥에 있는 포문은 2단에서부터 9단까지. 그러니까 큰 틀을 가지고 있는 포문이고, 안쪽에 있는 포문은 그 안에 1에서부터 9까지. 그러니까 한단 안에서 2, 1은 2, 2, 2, 4, 이렇게 1에서부터 9까지 값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, 뭐, 곱하기 뭐는 뭐, 요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, 자, 포맷을 써서 안쪽에 값이 3개가 들어가는데, 앞쪽에 들어가는 것은 i, 요 222, 33333 하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에 들어가는 게 j 값입니다. 한 바퀴 돌 때마다 123456789, 123456789, 요거로 담당하고 있고, 맨 끝에 들어가는 요거는 곱하기 된 값, 그러니까 i 곱하기 j의 결과 값이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안쪽에 있는 포문이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빈 프린트문을 하나 찍어줘서 단과 단 사이에 이렇게 공백 한 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도 여기 부분을 6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2단에서부터 5단까지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. 실행을 했을 때, 보이시죠? 2단에서부터 5단까지.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안 건드렸기 때문에 한 단이 1에서부터 9까지는 다 출력이 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반대로 여기를 다시 돌리고, 제가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포문을 끝자리를 6으로 바꿔볼게요. 그러면 2단에서부터 9단까지는 제대로 나오는데, 그 안에서, 뭐 곱하기 1, 뭐 곱하기 2 해서 쭉쭉쭉쭉 해서, 뭐 곱하기 5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이 뒷부분이 안 나오는 거죠. 자, 실행을 해보면, 이렇게 2단에서부터 9단까지 다 나오긴 하지만, 전부 다 5에서 끝이 나 있습니다. 바깥에 있는 포와 안쪽에 있는 포가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중첩포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. 마지막, 행렬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에 리스트를 커다란 리스트 안에 두 개의 리스트를 넣어놓고 그 안에 숫자를 네 개씩 집어넣었습니다. 이거를 출력을 할 때, 요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죠. 1, 2, 3, 4, 5, 6, 7, 8. 하나의 리스트에 담겨 있는 게한 줄에 출력하고, 그 다음에 또 줄을 바꿔서 한 줄에 출력하고, 이런 식으로 행렬의 형태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를 포문으로 뺄 때는 어떻게 빼야 되냐. 우선 제가 요거를 하나씩 빼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.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, 여기에 있는 1을 빼고 싶으면, 이 리스트에, 자,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중에서, 앞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0번 칸에 여기에서 또 0번, 1번, 2번, 3번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0번 칸을 출력을 하면은 1이 빠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5를 빼고 싶으면 자, 여기에서 두개 중에서 0번 칸, 1번 칸, 앞쪽에 1번 칸이 있고 그 중에서 0번 칸에 있다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마지막 8을 빼고 싶다 하면은 두개 중에서 1번 칸에 있고 0, 1, 2, 3, 3번 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라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,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전체를 아까처럼 빼볼게요 일단은 제일 바깥에 포문에서는 이 리스트에 전체의 길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, 두 개로 계산을 해서 숫자 2가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생기는 i의 값은 0과 1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있는 j에 들어가는 랭의 값은 리스트의 i번째 칸에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i가 0번일 때도 이 개수는 4개. i가 1번일 때도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4가 만들어질 것이고, i 값은 0, 1, 2, 3이 만들어질 거예요. 그런 다음에 프린트에서는 리스트에 i, j 번호가 차례대로 들어가는데, 요거를 몇 개만 적어 보자면, 첫 번째, i가 0일 때, 어, 여기 j죠? j가 요만큼 돌아갈 거예요. 그래서, 리스트에 0, 0. 복사를 해서 이게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0, 1, 0, 2, 0, 4. 이렇게한 줄이 돌아갈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줄을 한번 바꿉니다. 그 다음에는 이 앞자리가 1로 바뀌어서 1, 0, 1, 1, 1, 2, 1,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숫자가 빠져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오늘은 중첩 포문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예제들을 풀어보았어요. 포문이 안 그래도 조금 어려운 친구인데 이거를 중첩해서 쓰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이기도 해요. 하지만 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는 숫자를 적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한 번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자유자재로 쓸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도전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